let's go. 30 to my left, bad bitch on my right. Yesterday on FaceTime, today she on a flight, yeah. Pimp like Dolomite, yeah. Lick my flesh and bite, yeah. Big wavy vibes get right, yeah. I live the shit alright. She my vibe ton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티셔츠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입으면 좀 더 예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도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티셔츠 룩북이긴 하지만 하의 제품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니까요. 오늘 아주 엄청 알찬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론론과 함께합니다. 이번 론론 컬렉션이 론론을 거꾸로 하면 굴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좀 엉뚱한 생각에서 시작된 컬렉션인데요. 고양이가 개구리를 만났을 때 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컬렉션입니다. 론론과 함께 굴굴하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제가 입고 있는 요 티셔츠 있잖아요. 제가 블랙을 입고 왔지만 이번 첫 번째 룩은 요 화이트 컬러의 착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요 블랙 티셔츠는 핑크로 들어가 있는데 요 화이트 티셔츠는 이렇게 블루로 들어가 있고요. 배꼽을 살짝 가리는 정도의 크롭 티셔츠예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크롭 티셔츠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핏하게 떨어지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이 소매 라인인데 몸쪽은 이렇게 좀 핏하게 들어가도 암홀까지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게 덥고 그리고 좀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암홀 라인이 이렇게 딱 솟아서 약간 날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저처럼 팔뚝살이 좀 고민이신 분들도 예쁘고 슬림해 보이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크롭티입니다. 이 비즈 포인트가 되게 Y2K 모티브잖아요. 근데 레터링에 하트 정도로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또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너무 키치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실키한 소재감의 블루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여기 끝단 부분에서 한 몇 센치 정도가 이렇게 궤도를 잡을 수 있게 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올리면 더 기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드저스터블한 그런 디테일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의 깔맞춤을 좀 해봤어요. 화이트 티셔츠에 블루 포인트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너무 귀엽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입어봤고 근데 얘 치마가 프리 사이즈라서 저한테는 솔직히 조금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보다 살짝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 편하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조합 되게 약간 LA 걸스러운 느낌이지 않나요? 요즘 민 걸스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에스파 스파이시도 그렇고 아이들 퀸카도 그렇고 그런 바이브가 약간 트렌딩 되고 있는데 딱 그 무드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룩은 약간 꾸안꾸 재질에 제가 평소에 되게 애정하는 편안한 무드의 아웃핏인데 이렇게 모노톤으로 이루어진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화이트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일단 티셔츠부터 보여드리자면 위에는 이렇게 고양이가 프린팅이 돼 있고요. 아래는 헤드셋을 낀 개구리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되게 부드럽고 촤르르한 핏의 오버핏 티셔츠고요. 소매가 팔꿈치까지 와가지고 되게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 앞면에만 이렇게 전사로 찍어가지고 프린팅이 돼 있고 뒷면에는 화이트. 그 점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앞뒤가 전체가 프린팅이었으면 좀 투머치였을 것 같은데 딱 앞에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바지는 제가 인스타로 최근에 진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던 제품인데요. 지인분들, 구독자분들 할 거 없이 진짜 저한테 DM을 많이 주셨어요. 화이트 컬러의 약간 사각사각한 면이랑 나일론 혼방 팬츠인데요.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리본으로 셔링을 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로로만 이렇게 찝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치마처럼 세로 방향의 디테일도 있어가지고 너무 유니크하고 핏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기장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단에도 조거처럼 약간 조일 수 있게 스토퍼가 달려있고요. 이거 웨이스트라인도 이렇게 스토퍼로 돼 있는 거여가지고 원래는 진짜 엄청 커요. 허리 둘레가. 그래가지고 완전한 프리 사이즈. 44에서 88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얘도 컬러가 블랙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화이트는 좀 비쳐요. 이렇게 살짝 비치거든요. 꼭 스킨톤 팬티를 입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핏도 정말 예쁘고 특히 약간 좀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도 진짜 추천합니다. 다음 착장은 제가 짜면서도 약간 이거 MT 재질인데 싶었던 룩이거든요. 이렇게 카무플라주 패턴으로 88이라고 적힌 패치가 달려있고요.
이것도 이제 크롭티인데 요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듯한 핏감이고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해 보인달까? 원단이 약간 힘이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저는 이제 트레이닝 팬츠랑 매치를 했지만 좀 와이드한 코튼 슬랙스라든지 아니면 데님 팬츠나 스커트라든지 카고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되게 기본 화이트 탑으로 입기 좋은 그런 템인 것 같아요. 같이 매치해준 이 바지는 진짜 너무 편한 트레이닝 쇼츠라서 제가 진짜 잘 입고 있는데 요즘 되게 벙벙하고 무릎 기장까지 오는 듯한 그런 반바지가 되게 많이 트렌드 요소로 좀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발목까지 오는 스니커즈나 아니면 양말이랑 해가지고 같이 입어주는 느낌? 얘는 또 너무 특이한 게 사실 트레이닝 팬츠가 편하고 예쁘지만 또 너무 막 편해 보이면 좀 너무 옷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사이드에 프릴 디테일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진짜 쏘 큐트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옆에서 봐도 예쁘지만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해놔도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다가 딱 스니커즈에 크로스백 이렇게 매주면 딱 MT 느낌인데 미들 부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어주면 또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입는 그런 룩이 되거든요. 옷도 옷이지만 약간 어떤 액세서리 포인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 가지 아이템을 사도 여러 가지의 무드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이번 룩은 큐티 그 자체인데요. 또 다른 화이트 크롭탑인데 아주 고풍스러운 르네상스 액자 6개에 이렇게 고양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있다니까요. 펠릭스, 크리스, 오스카, 벨라, 윈스턴, 페니. 근데 그 와중에 개구리 한 마리가 딱 왕으로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참 신기한 게 이 모든 베이비 크롭탑들이 다 하나하나 핏이 살짝씩 다르거든요. 얘도 살짝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베이비 탑이고 활동성 좋은 베이직 탑으로 활용하기 좋은 이 귀여움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핑키한 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얘도 이 사이드에 궤도가 잡힌 피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허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스토퍼로 또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 밑단 이렇게 색상은 살짝 톤 다운된 핑크예요. 그래서 사실 막 그렇게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귀여운 포인트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 이 자체로 좀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티셔츠에 바지 하나만 이렇게 매치를 해줘도 되게 포인트 있는 룩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입고 에코백 메고 돗자리 들쳐 없고 해가지고 한강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룩은 제가 짜놓고도 약간 예상치 못하게 더 마음에 들었던 룩인데요. 레이스 아플리케가 론론 레터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완전 올블랙이라서 지금 카메라가 잘 못 잡긴 하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은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되게 박시한 핏이거든요. 약간 베이직 솔리드 티셔츠인데도 이런 디테일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되게 느낌이 있는 티셔츠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실제로 받아보고 또 입어봤을 때 그 느낌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된 티셔츠인데 이제 특히 핏이 통이 떨어지는 라인 그런 것들이 너무 딱 예뻐요. 이거 같이 입어준 벌룬 스커트도 요즘 되게 트렌드 요소인데 허리 벨트는 이렇게 스모킹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성이 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오버사이즈 티로 이렇게 가리지 말고 크롭한 티셔츠랑 같이 입어줘도 되게 예쁠 그런 스커트고 얘는 이제 안감이 있어서 그렇게 비침이 심하지 않아요. 속옷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이 라인이 되게 부하지 않게 딱 고급스럽고 예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애정하는 스커트거든요. 이거 입고 나갔을 때 다들 오늘 치마 너무 예쁘다고 그랬었어가지고 더 약간 좋은 인상이 남는 딱 제가 입은 것처럼 미들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너무 예쁘게 쉽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가 좀 너무 밋밋하다 싶으면 제가 지금 한 이런 코사지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해서 주얼리로 살짝 더해주면 더 좀 다채롭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약간 이 두 조합이 시크하게 낼 수 있는 소녀스러운 느낌이랄까? 번외로 보여드리는 룩인데 이렇게 고양이랑 여러 가지 동물 드로잉 그리고 요 레터링이 레이어드 돼서 되게 밀도감 있는 프린팅이고요. 오버사이즈 핏 티셔츠인데 얘도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론론이 이번에 다 티셔츠 핏을 너무 잘 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버사이즈 티셔츠라고 해서 다 같은 오버사이즈가 아니에요. 좀 벙벙하게 뭔가 남의 거 입은 것 같다 이상하다 싶은 그런 티셔츠들이 있는데 이번 제품들은 다 이렇게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주름이 엄청 잡혀있는 롱 스커트거든요. 얘가 근데 진짜 편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컬러 자체가 그레이라서 막 그렇게 튀는 느낌이 아닌데 이런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되게 변형을 유니크하게 준 그런 치마잖아요. 근데 또 허리는 밴딩이야. 기장도 길어. 그래서 되게 편하게 흐드르들하게 막 입을 수 있는데 디자인은 살린 그런 스커트라고 생각해요. 이 리본 끈이 이렇게 풀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좀 더 길어지고요. 이렇게 묶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성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룩의 좀 특이한 점은 레이어드한 게 없는데 레이어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OOTD 인풋에 있어서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린팅에서 주는 중첩감 그리고 이 스커트 단품 하나로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느낌이 확 밀도 있는 코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용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티셔츠 하나에다가 되게 편한 스커트 하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불편함 하나 없이 스타일해낼 수 있는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 겹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덥잖아요. 근데 레이어드하지 않고 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가성비입니까? 이 티셔츠도 같이 입어줘봤는데 제가 하트 모티브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얘도 이렇게 하트 그래픽에다가 레터링 들어가 있는데 되게 연한 핑크라서 컬러 티셔츠 좋아하시면 얘도 진짜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얘를 소매를 이렇게 롤업해가지고 입어줬는데 그렇게 입으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서 입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짠! 요것도 이제 번외. 제가 인스타로 스포했던 룩인데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론론의 모든 제품들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약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가 훨씬 예쁘다. 블루 컬러가 약간 오로지 블루가 아니라 살짝 퍼플 섞인 되게 묘한 컬러여서 되게 예뻐요.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 룩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티셔츠 룩도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론론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애 룩 한 가지를 골라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티셔츠를 랜덤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최애 룩.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올려둘 테니까 꼭 참고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